1과 3분의 2인 동안 타석타자를 상대로 1-3진 무실점으로 막아낸 고효준. 이날 경기에서 고효준의 경기는 깊은 인상을 남기며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그의 투구 모습은 체중 이동과 함께 공을 뿌리는 순간까지 힘을 느끼게 했다. 본인이 노력은 한 만큼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것만 남았으니까 이제 그 벽을 넘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기량도 많이 올라왔다고 평가가 되고 뭐 문제됐던 컨트롤도 많이 잡혔고 그럼 이제 시합 나가서 자기가 자신감만 얻으면 뭐 나름 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 기대는 하고 있어요. 어느새 프로 8년차가 된 중고참 고효준. 오랜만에 1군 생활을 하게 된 그를 코치도 반겨준. 고드리 스페셜입니까? 왜 그러세요, 코치님도. 아, 별명이 고돌이였어요? 어서! 참... 그러네. 문신 보여주십시오. 오랜 시간 부상과 부진으로 시련을 겪었던 고효준.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턴가 항상 자신감이 문제였다. 솔직히 개막전에 등판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개막전에 등판한 7명의 투수 중 한 명이었지만 그에게 이번 개막전 출장은 어떤 경기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갑자기 병룡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갑자기 저거 이제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급하게 좀 준비를 해갖고. 오랜만에 1군 등판.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했고요. 좀 그냥 쉽게 보면은 잡자. 내가 타자를 어떻게든지 잡자.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 고효준과 최병용 둘은 팀 내에서 둘도 없는 사이다. 아이고. 동갑내기 아닌데 일단 내가 선배인데 짧은 동갑이라고 잘못된 거라니까. 내 엄연히 봐서 1년 선배인데 이게 아주 그냥 자꾸 동갑내기 하려고 그래. 말은 그래도 고효준에게 최병룡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친구이자 든든한 조언자이기도 하다. 제 마음 고생이 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뭐 힘들어하고 그랬었거든요. 좀 아프고 자기는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옆에서 봐도 되게 막 마음 아프더라고. 조언도 많이 해주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어갖고 뭐 그렇게 친구 말을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아니 SK 김광현이 인정한 에이스 최병룡 선수가 말을 해주는데 귀담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SK의 에이스는 네. 최병룡이죠. 최병룡이죠. 에이즈라니까 있어. 아. 자꾸 그러시네. 핵폭탄이 핵폭탄. 그렇지. 핵폭탄은 또 뭐예요? 믿었던 최병룡 선수가 개막전 때 홈런 두 개 맞아가지고. 작년에 하나도 안 맞았는데 하나한테. 야 올해 벌써 두 개 맞았어? 올해 홈런 공장장 되겠어 아주. 아, 괜찮아. 1년 맞으면 다 맞다 생각해. 개막전 선발로 등판했던 최병룡은 시범 경기 홈런 1위, 송강민의 좌월 2점 홈런과 영병 빅터 디아즈의 3점 홈런으로 4회 강판. 개막전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프로 9년차에 맞붙는 최병룡의 개막 첫 선발. 그 어느 때보다 컨디션이 좋았던 최병룡에게 개막전 패배는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 최병룡의 컨디션을 흔들어 놓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장군의 시구를 위해 마운드 뒤쪽으로 빠져있던 최병룡은 바로 옆에서 터지는 폭죽 때문에 귀에 통증을 호소했다. 미리 얘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폭죽이 터질 거라고?
옆에서 병원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 없대. 뒤에는 이상 아무 이상 없대. 응? 병원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 없대. 너무 말짱해서 탈의를 했는데. 병원 갔냐? 예. 갔다 왔어. 아, 계속 아픈 거야, 귀가. 근데 아무 이상 없대. 한 2, 3일은 그럴 수 있대. 최백룡에게 있어 개막전은 승리를 챙기지 못한 쓰린 경기다. 하지만 친구 고효진의 일군 무대 복귀 전이라는 점에서 소중한 경기이기도 하다. 그간의 시련을 딛고 일군에서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이 큰 최백룡. 친구 고효진에게 보낼 영상편지 촬영을 자청할 정도로 최백룡에게 고효진은 특별한 친구다.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내가 봐도 너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너 열심히 하는 거에 어느 정도 보답이라고 생각해. 지금 위치가. 지금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더 나아진 모습, 남들이 봤을 때 쟤 정말 잘한다, 멋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라고 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좀 이것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 좀.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었던 오늘 하루. 경기가 있는 날도 늘 늦게까지 남아 훈련을 하는 고효준 선수지만 오늘만큼은 서둘러 야구장을 나섭니다. 그렇지, 오늘을 축하하기 위해 그렇지. 아내와의 외식을 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상황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삼성킬러로 명성을 쌓던 2005년 고효준은 그해 12월 결혼해. 보면은 되게 미안해요. 결혼을 하면은 한 다음에는 좀 잘한다는 그런 속설이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예전에 야구가 야구가 잘한다, 좀 성적이 좋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와이프가 부담감을 엄청 많이 갖더라고요. 첫해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미안하죠.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잘했으면 내가 잘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아내에게 가는 길.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을 그녀에게 미안함이 더욱 커지는 고효준이다. 야구선수 부인에게 있어 결혼한 다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결혼 직후 찾아온 부상과 곤두박질친 고효준의 성적은 고효준 본인보다 어쩌면 부인에게 더 큰 시련이었을지 모른다. 아이러니하게 그런 게 이렇게 맞닥뜨려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많이 상하기는 했죠.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도 못했다면 조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하기는 했었으니까 그래도 이번엔 조금 더 하겠지라는 사람이니까 단 10%라도 기대치가 없었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일 것 같아요. 2년간 이어졌던 이군 생활. 서로에게 힘겨운 나날이었지만 이 시기를 잘 보냈기에 지난 2년은 이들 부부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힘들었던 만큼 둘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지난 2년은 어쩌면 보다 성숙할 수 있는 시기였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그 이군이라는 생활이 밑받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본인은 잠깐 주춤한 거에 대해서 되게 그거를 크게 생각을 하는데 뭐 솔직히 정말 2군에서 6년, 7년 있다가 1군 무대 밟고 빚받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욕심을 내면 더 그르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해요. 소녀시대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저는 소녀시대가 될 수 없다. 저랑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귀엽지 않나? 거의 그 지 노래를 한 이 플레이만 차하게 한 5번? 6번?
그래서 그냥 제가 인당도 그 호라머리를 하자고 했어요. 두둑 머리 하면 힘들 것 같다고. 내가 고무줄 머리 하면 싸하다니까. 김수로잖아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닮았네요. 아, 그런가요? 어떤 김수로 닮은 선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좀 내일은 자기는 시킬 때가 있고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구수 내주잖아요. 그런 걸 좀 많이 알아줬으면. 식사를 마치고 오랜만에 함께 장을 보러 온 고효준 선수 부부. 안녕하세요, 형님. 돼지고기 안 하세요? 제일 먼저 들른 것은 네, 수산물 코너. 그 중에서도 전복은 이들 부부가 마트에 올 때마다 빼놓지 않고 사는 먹을거리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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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동그라미. 이쪽에 보이시는 거 지금 4,000원짜리. 이게 뭐예요? 전복을 고효준 선수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제가 억지로 먹여요. 아, 몸에 좋다는 거 자꾸 먹이려고 그러잖아. 너무 해산물을 너무 안 먹어서 네. 그냥 억지로라도 안 되면 죽을 이제 전복죽 아침에 해서 먹이려고 하니까. 맛있어요? 잘해요? 네, 잘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꼭 챙겨 먹는 것이 전복이라면 억만금을 줘도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있다. 절대 안 봐요. 여기 글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거는 저는 진짜 안 먹어요. 저희 정말 안 먹어요. 우리가 잘 먹는 게 그게 있어요. 저희가 딱 잘 먹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에이스. 에이스 크래커. 여깄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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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를 꿈꾸는 고효준 선수와 그의 아내에겐 올해 또 하나의 꿈이 있다. 아기 기저귀를 보고 웃음 짓는 고효준 선수. 이 웃음 속에 그 꿈이 담겨 있다. 지금 결혼한 지 꽤 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뭐. 아니 뭐 나오지 다들. 뭐. 이제. 애기. 아 애기요? 싶죠. 네. 아 근데 왜 안 가지? 안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원정을 많이 가 있고 하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저는 조금 결혼하자마자 바로 하고 싶었었는데 잘 안 돼서. 병원을 가서 그 검사 진단을 받아보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두 사람들 조금 궁금해서 했는데 이상들은 없고 아주 네. 건강하고. 근데 뭐 언젠가 생기겠죠? 생기기를 바래야지. 네. 목동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목동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 고효준. 힘들어 갖고 와이프한테 못 보여주겠더라고 힘든 모습을. 이제 집에 가면 먹게 빵 좀 넣어야지.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내고 한 풀이라도 하듯이 6이닝 동안 탈삼진 쇼를 벌인 고효준. 2005년 7월 22일 롯데와의 경기 이후 4년 만에 정확하게는 1358일 만에 선발승을 거뒀다. 좋게 나왔는데 지금처럼 아니면 오늘처럼 항상 열심히 던지고 잘 던질게. 그리고 항상 고맙고
알지? 내 마음 알지? 올 시즌 SK의 비밀병기로 불리며 한 몸의 기대를 받고 있는 고효준. 진짜 요만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유, 어떡해. 신발이 컸을 때야. 4년간의 기다림 끝에 거둔 선발 첫 승으로 접었던 날개를 다시 펼치며 새로운 야구 인생 2막을 연 고효준. 진짜 예쁠 것 같아. 약간 짧은 거. 그의 야구, 그의 가정, 그의 사랑. 이제 시작이다.